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여사친이 되어서 뭐 여자한테 궁금, 여자들은 왜 이래? 뭐 여자는 이럴 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? 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답변을 드릴까 하고 기획해본 컨텐츠예요. 맥주 준비하셨나요? 맥주 한잔 하면서 맥주 준비했다면 지금 당장 가. 자, ASMR. Stalkers. 왜 여자들은 남자들이 와이드 팬츠 입는 거를 싫어할까요? 그거는 진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림핏 슬랙스보다 와이드 팬츠 입은 남자가 더 좋아요. 진짜 펄럭이는 거 있죠? 왠지 뭔가 얼핏 잘못 보면은 치마 같은 거.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와이드한 슬랙스도 좋아합니다. 아, 벌룬은 싫어하던데 이게 왜냐면요. 벌룬을 잘못 입으면 괜히 살짝 구해 보일 수 있어요.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슬림핏을 입었는데 막 내 다리보다 이뻐. 그럼 좀 화가 나서 그러고요. 근데 제 기준 세미 와이드핏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. 회사에서 사무실이 달라도 꼭 찾아와서 인사하는 여사원이 있어요. 메신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보고 얘기해요. 근데 그게 다예요. 이게 뭘까요? 그게 다인 사람입니다. 성격이 밝은 분, 아님 남자분 부서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, 그 회사원 분은 분명 그대가 계신 사무실에 볼 일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가는 길에 그대를 알기에,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사장님은 소래눈을 드시는 거죠? 아, 냄새만 맡아도 내가 약간 소나무 숲에 와 있는 것 같아. 이거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소래눈은 틀딱이란 친구. 틀딱까지는 아니죠, 나. 내가 후반이긴 하지만 틀딱은 아니에요. 왜 여자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게 먼저일까요? 오빠. 오빠가 그러니까 여자를 모른다는 거야. 그거 공감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? 그게 힘들어서 그럼 난 어떻게 만나? 일단 미안해, 자기야. 나도 알아. 나도 안다고. 근데 속상해서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오빠는 잘한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고. 울지 마. 일단 뚝.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. 뭐가 아닌데? 뭐가 아닌지 알긴 알아? 당연히 모르겠지. 알면서도 그러면 쓰레기지. 진짜 속상하다. 나 그냥 집 갈게. 모든 여자가 그러진 않지만 저도 이런 편에 속해요. 그래서 제가 뭔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내 남자친구가 내가 왜 속상한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미안해로 풀어지는 화가 아니라 너가 이래서 속상했겠구나. 미안해. 또 그거 한 번으로도 끝나지 않아요. 그렇게 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쓸게. 너가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지 몰랐네 정도. 일단 고개를 끄덕여라. 잘잘못은 따지지 마라. 판단은 내가 아닌 여친이 하는 것이다. 남자는 항상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죠? 제가 말했죠? 과실이 남자 쪽에 더 많을 때. 근데 만약에 과실이 여자한테 더 많아? 근데 여자가 저래? 만나지 마요. 힘들 거야. 인스타 예쁜 여자들은 실물이나 똑같나요, 정말? 여자들끼리 만나면 제 친구들이랑 저는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진짜 서로 막 이러면서 찍어줘요. 이러면서 막.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진짜 잘 나온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가는 겁니다. 다 고정이 들어갔을 거고 다 자기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릴 거예요. 아, 근데 이게 꼭 여자들만인가요? 인스타 잘생긴 남자들은 실물이랑 똑같나요, 정말? 아닐걸요? 아무튼 요 질문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인스타를 엄청 믿진 않습니다.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 라고 서운해하고, 긍정적으로 말했다가 못 가게 되면 그때는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했잖아 라고 하는 이유는,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요, 그때는 힘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자 좋게 말하신 거예요.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으셨지만 저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. 저 문장에 당신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게 티가 나요? 안 나잖아. 나도 진짜 여행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졌네. 그 말을 함께 해주면 돼요. 나도 진짜 너랑 여행 가고 싶어. 아, 진짜. 라고 말하면 화날 일이 없지. 말 요만큼만 더 붙여주면 싸움이 줄어듭니다. 여행 같이 가서 맛집 가고 이쁜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밤에 산책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무 아쉽다. 이래야지. 내 남자 이래야지. 일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.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은 아직도 긴데. 키미 누나는 왜 그러는 건가요? 왜 그럴까요?
태생이 시끄럽고 저희도 악플이 많이 달리긴 합니다. 여러분 악플이 달려요. 귀여운 척 그만해라, 혀 짧은 소리 내지 마라. 근데 죄송한데 혀 짧은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서툴 뿐이에요. 내가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, 그리고 오버워치 속에서. 거기서 배웠는데 뭘 배웠겠어요. 어디 계시다 오셨나요? 저는 영국에서만 10년을 살았고요, 뉴질랜드에서도 2년, 사이판에서도 2년,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살았습니다. 왜 계속 예뻐지냐고 질문한 게 아닐까요? 여자는 왜 자기 모습보다 거울 모습을 더 뚱뚱하다 생각할까요?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요. 아, 여기 조금만 들어갔으면, 여기 조금만, 코 좀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리 이쁜 연예인들한테도 다 물어보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씩은 있어요. 근데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. 한국만큼 저렇게 늘씬한 여자들이 많지가 않아. 아, 남자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어? 나 정도면 뭐 약간 이런 단. 근데 여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외모는 묻지 말고 옷 잘 입는 남자, 몸 좋은 남자, 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옷을 잘 입혀주면 되지. 누나, 제가 여사친이랑 전화하면서 밤도 여러 번 새고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. 근데 저한테 계속 전화해주는 친구 해주래요. 이런 건 무슨 뜻인가요? 여자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호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호감 있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아요. 헤어진 지 5개월 된 전 여친이 인스타 차단도 안 하고 제 스토리 올리는 대로 다 읽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까요? 이거 둘 중 하나예요.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중요하고 스토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얘 스토리를 보고 얘가 올리는 게시글을 봐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. 그만큼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. 둘 중 하나예요. 피사장님, 여사친인데 단둘이 여행도 같이 가고 새벽에 문득 전화오기도 하고 가끔 만나면 밤새 술도 같이 먹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게 그냥 친구일까요? 근데 이게 두 분 다 솔로이시면 괜찮아요. 근데 둘 중 하나라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런다? 저는 용납 못해요. 유교 만세! 나도 솔로일 땐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잘 놀고 취해서 막 집 들어가고 이래요. 근데 연애를 한 내 남자가 생긴 순간은 달라야지. 내 관리는 내가 해야지. 내 남친도 알아서 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그쵸 여러분? 만났을 때는 정말 다정다감하다가 주말이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. 나는 원래 카톡을 잘 못해. 나는 원래 문자를 잘 못해. 그게 뭔 소리야? 관심이 있으면 투자를 해. 관심이 있으면 쉬싸다가도 카톡하지. 그 사람 주말에 딴 사람 만날걸요? 원래 문자를 못해. 원래 카톡을 못해. 그러면 일할 때는 부장님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카톡을 바닥바닥한데? 관심 있는 여사친 직장 지나댕길 때 가끔씩 커피 사다 주면 부담스러워할까요? 커피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만약에라도 커피를 한두 번 사주셨는데 그럼 좀 센스 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도 한 잔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? 근데 너무 받기만 해 얘가. 그러면 그것 좀 아니지. Stalkers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여사친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 여러분! 굿밤해요!